슈틸리케오의 원톱 공격수 석현준이 포르투 이적 후 첫 골을 넣었습니다. 메시는 발렌시아전에서 신의 경지에 오른 골 결정력을 과시하며 해트트릭을 달성했습니다. 장치혁 기자가 전합니다. 첫 번째 헤딩 시도는 골대를 턱없이 벗어납니다. 0점 조정이 된 두 번째 헤딩 슛, 아쉽게 상대 골키퍼의 상방에 맞습니다. 집요하게 상대 골문을 노린 석현준은 결국 세 번째 기회를 잡습니다. 측면에서 낮은 크로스가 올라오자 주저없이 다이빙 헤딩으로 추가 골을 만들어냈습니다. 포르투로 이적해 다섯 경기 만에 기록한 데뷔골. 석현준은 이제부터 본격적인 주전 경쟁에 돌입합니다. 순식간에 두 명을 거쳐간 공이 메시의 발 앞에 연결됩니다. 완벽하게 첫 골을 성공시킨 메시. 가장 바르셀로나다운 패싱 플레이가 메시의 발끝에서 완성됐습니다. 이번엔 수아레스와 합작품입니다. 수비수가 꼼짝 못할 힐 패스를 받은 메시가 수비수 두 명을 따돌리며 추가 골을 기록했습니다. 수아레스와 갈수록 호흡이 맞아 들어가면서 메시의 위력은 더 커졌습니다. 아직도 골에 목마른 메시는 상대 공을 가로채 해트트릭을 완성했습니다. 한 달 만에 기록한 시즌 두 번째, 프로 통산 34번째 해트트릭입니다. 채널A 뉴스 장치혁입니다.